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깨달을 때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의 참선과 이제 명상의 과정에서 잠깐 보자면, 저희들이 이제 각자 인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수면 밑에 미뤄왔던 나의 패턴들이나 어떤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깨닫고 이해가 되면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깨달으려면 이것을 드러내고 찾고 이제 직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도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예. 명상을 하는 게 내가 무언가를 배우지 않고 원래 진리를 만질 때 명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명상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막 하는 거고, 진짜 명상은 뭐를 하냐면 진리의 답을 찾았을 때 이 답을 소화하면서 명상을 하니까 영혼의 확장성이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명상 흉내 낸다고 명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온다고 명상을 하는 게 이거는 바른 명상이 아니에요. 그런 때는 고요하게 뇌를 낮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진짜로 바른 답을 찾고 아까 저기 이야기하듯이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느끼고 알았다는 거죠. 알고 나니까 알은 것이 어디에서 내가 배워서 알았느냐, 노력 끝에 내가 뭘 찾았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찾는 것도 도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답이라는 것도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냐, 이것이 더 큰 답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지금은 명상을 하는데 깊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오늘날 조금 배우고 공부한 게 있다면 명상을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냥 정리해라. 더 빠지지 마라. 그쪽에 맞들이가 빠지지 말고 10분 명상이라도 탁 해가지고 정리 명상을 해라. 정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정리 명상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이게 쌓였을 때 총괄적으로 명상을 할 때가 오니까 그때 참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10분 명상 많이 가더라도 절대로 45분을 넘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게 여러 가지 정리하며 앉아있다면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정리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참명상을 할 때는 네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앉아서 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안 일어나면 돼요.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 총정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어때 때 됐다고 밥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영혼이, 그죠? 신이 이 우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언제 갔는지 없어요. 시공이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잠시였었는데 이건 시공을 초월 안 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내가 전부 다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명상이 일어날 때가 오니까 너무 그렇게 하려고 달라들지만 그건 하려고 달라들었다는 건 명상할 때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리명상이니까 정리명상을 하는 걸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라. 이렇게 10분 명상. 10분 명상은 오늘 내가 어저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한 게 있고 또 누구한테 조금 배운 게 있고 자료로 또 이렇게 정보를 갖고 내가 얻은 게 있다면 이런 거를 한 10분 명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시작을 하고 이러면 또 발전을 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명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크게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명상하는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다 갖춘 연후에 마지막에 그는 큰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그래 그럴 때는 그는 큰 명상을 할 때는 대자연의 기운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인자는 이 사회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실력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대자연의 연결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에 우리가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깨달아서 터진다 하는 거는 지식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무식한데 그냥 신받고 뭐 이렇게 뭐가 보이고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갔다 가면 전부 다 신기가 들어와서 그거 녹아난단 말이죠. 그럼 반풍수가 돼. 이거는 뭐 아주 그 지식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때 그 사마니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라. 이제 그런 것들 요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다가 보니까 명상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명상은 그렇게 푸는 것이고 우리는 발전성을 하면서 자꾸 과거 거를 전부 다 놓는다라는 것은 내 발전이 있어서 놓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지금 놓을 수 있도록 시간은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바르게 이걸 모르니까 다 나아지지를 안 하고 과거 거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사니까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바르게 풀어놓음으로써 우리 후손들이고 젊은이들은 후배들은 이러한 과오를 걷지 않고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경험담하고 그냥 바른 거하고 정리를 해서 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체로 전부 다 흡수하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이 길을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지금 푸는 게 중요합니다.